안녕하세요. 방구석TV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기내에 불을 끄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비행기의 소등은 안전을 위한 것으로 이착륙 시에 많이 발생하는 비행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워지면 한동안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생겨 갑자기 어두워졌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대처도 할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태를 파악하고자 미리 불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착륙 시 승무원이 창문 덮개를 열어두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공간적 방향 상실감이 생길 수 있어 창문을 모두 닫았을 경우 승무원이 비행기의 상황과 밖의 상황을 판단하지 못해 위급한 상황에서 승무원이 탑승자들을 비상탈출시키는데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행기 이착륙 시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륙 전과 이륙 후에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있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유연한 대처를 하기 위해 반드시 이착륙 전 발받침과 등받이를 정 위치에 놓고 식탁은 접어 고정한 후에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비행기 이착륙 시에 승무원이 지시하는 사항은 모두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 꼭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고 즐거운 여행 떠나보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